자, 오늘은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두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예, 그 지난 시간에 예, 그 농부들이 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가을에 이제 추수할 그것을 위해서 농부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죠.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가 그이 고구마를, 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 고구마의 순을, 이제 고구마에서 나오는 순을 잘라서 심어야 되죠. 그러면 가을에 정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수확을 해서 맛있게 먹게 되죠. 감자도 마찬가지로 감자를 잘라서 그 이제 눈 있는 대로 이제 싹이 나오면 그거를 심으면 거기에서 감자가 나중에 주렁주렁 열려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심는다고요?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이제 아니면 순을 심습니다. 또뭐 쌀도 마찬가지죠. 겹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자라서 나중에 알곡이 되어져서 가을에 정말 누런 그이 쌀을 네, 수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다른 번역에는 보면 하나님의 그 밭을 정원이다 라고도 이 표현을 하고 밭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씨를 뿌리는 곳이 바로 밭이죠.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가령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제 그 농부가 씨를 가지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뿌린다고요? 예, 성경책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또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뿌리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뿌려진 씨앗이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씨앗이 이제 사람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 심겨진다는 얘기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내면 무엇이 되느냐? 천국을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내는 것으로 천국을 결실하는 것이지, 그냥 씨만 뿌려졌다고 해서 천국이 결실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도 보면 여러 네 가지 밭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길짝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옥토죠. 자, 길짝밭은 이제 단단하죠. 단단하니까 씨를 뿌려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되면 농부들이 뭘 합니까? 밭이나 논을 쟁기를 가지고 완전히 다 갈아엎습니다. 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갈아엎기 전까지는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뿌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한 걸 쟁기를 이제 갈아엎고 나면 거기에 있는 돌이라든지 단단한 다른 것들을 없애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시덤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시덤불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 세상의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신경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모든 신경을 다 써버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거기에 에너지를 쓸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일날 이제 그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나의 모든 관심사를 오직 뭐 먹고 살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걸 어떻게 누릴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밭이고 그 가시덤불밭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결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져도 천국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좋은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이제 쟁기로 다 갈아엎고 돌들을 다 치워버리고 가시덤불들 다 없애버리니까 거기에 씨앗이 잘 심겨지죠. 잘 심겨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 밭이 좋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정말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뭐라고 얘기하냐시면 바로 천국을 결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밭이 될 거냐, 천국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되는 거냐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밭을 내가 어떻게 이제 잘 가꾸어 나가고 또 이제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정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잡초 제거해야 되죠. 병충해 막기 위해서 약쳐야 되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른 잡풀들이 나고 병충해가 와가지고 나중에 추수할 게 없어져 버리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밭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한테 가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화과나무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하세요. 그 무화과나무한테. 그래서 너가 이제부터는 아무 어떤 사람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쫙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쓸데없이 나무를 왜 저주하세요? 라고 뭐 질문할 수도 있죠. 왜 저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무랑 실과를 맺는 나무랑 아니면 다른 그 야채들이랑 이런 것들을 번창하고 열매 맺으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맺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나무들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회개하라고 주장했던 그 세례 요한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자, 그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 이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풍속을 쫓아서 살던 그런 마귀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되어져서 그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곧 우리는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넣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거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 교회 나와. 뭐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셨고 그리고 그분들 엄청나게 기도하셨고 헌신 많이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않지만 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 나 직분 받았어. 아니면 타이틀 이런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삶으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 그래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 말씀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밭은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밭은 씨를 받는 곳입니다. 자, 씨는 어떤 능력이 있냐? 이제 그것이 자라면, 잘 심겨져서 자라면 아주 원래 그 씨앗을 만들었던 원래 장성한 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밭의 역할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의도하는 이제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밭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자, 그 씨 뿌리는 자의 의도대로 그 씨앗을 추수해내면, 열매를 맺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6장에서 그 밭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복락, 곧 천국, 곧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열매를 아예 못 맺거나 아니면 나쁜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밭을 잘 가꿨는데 내가 고구마 순을 심었는데 고구마는 하나도 안 열리고 그냥 잡초랑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것만 실컷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밭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시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뿌리고 계신데 그 열매를, 그 씨앗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 열매를 하나도 제대로 맺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쁜 열매를 막 받으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해준다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씨앗,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의 씨앗은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나 이런 것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과일이 열리죠. 왜? 그 씨앗 안에 그 과일을 열매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천국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그 네이버에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식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자라게 되어지면 장성한 그 식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결실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감자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감자의 그 수확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천국을 결실하게 하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불의에 그리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잠깐만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 동기, 이제 영어로는 intention 아니면 motive,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인 그 말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도적이 온 것은 너희로 도적질하고 너희 걸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로 곧 우리로 이제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살게 하고 그것도 너무 풍성한 생명을 주다 보니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도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이제 생각 안에 그 의도가 들어있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게 되냐?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그 생각이 말로 변환되어져서 글로 변환되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읽는 성경책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 문자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 아무 생명이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글자니까 읽어 이런 말이겠지라고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도 삶이 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글자 그대로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동기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되느냐? 성령님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깨닫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딱 깨닫게 해주면 아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기 원하는 그 의도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닫게 도와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의 그 헤아린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았냐? 거짓을 믿고 살았어요. 어떤 거짓? 자, 너 손에 가진 거 꼭 줘.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는 너 거야. 네가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우리는 배워왔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라.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거짓, 이제 세상의 이론, 우리가 받았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떻게?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너가 부하게 살 수 있어. 네 것을 안 쓰고 남 것을 너 거는 뺏어와야 돼. 이런 식의 거짓을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에 이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성경책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제 그 복되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죠. 왜? 아, 내 거를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거를 주면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그것을 실천하면 그럼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과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진짠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은가라고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해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삶으로 실천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아 그래?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서 복으로 우리한테 돌려주신다라고? 그래? 그러면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실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조금 해봅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에 여러분들 뭐 11조 하고 헌금하고 하실 텐데 처음에 11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 아 이거 내 피 같은 돈을 이거를 꼭 그 11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헌금할 때도 야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이거를 내가 주님한테 꼭 드려야 되나?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곳에 이제 시험에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이제 주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 손에 있는 걸 내주면 내가 내 손에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아직 삶의 실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다툼이 벌어집니다. 가령 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이제 빅토리 교회에 다녔을 때 보면 그 교회는 북쪽의 드림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계 이제 선교사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도와줍니다. 이제 뭐 선교사 같은 경우 백 몇십 명을 지원을 하고 드림센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옷들과 식료품들과 이런 것들을 도와줘요. 거기 있는 좀 가난한 북쪽에 있는 털사에 도와주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고 그걸 또 더 많이 나눠주면 더 많이 채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사이즈가 커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진짜 복되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삶으로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제 그것을 알고 드림센터에 이제 마귀가 안 쓰는 거에 있으면 도네이션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드림센터까지 차를 끌고 가서 도네이션을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 더 많은 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더 많이 들어와요. 아 이거 뭐야 우리 도네이션 한 거 맞아? 다시 또 모아가지고 또 갖다 드려요. 도네이션 또 해요. 그러면 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나르면 주면 더 많이 오고 주면 또 더 많이 오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왜? 주라. 그래서 줬더니 정말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에게 꼭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삶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이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치 그런 것 같죠.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다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아, 괜찮아.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안 죽어. 안 다쳐. 라고 한다라고 해서 믿을까요? 안 믿죠. 왜?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가 다친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백 번을 했는데 그게 오 진짜 말씀대로 다 되네 라고 하는 게 확신으로 들어서면 누가 옆에 와서 아, 뭐 아까 또 그렇게 뭐 하려고 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왜? 나는 내 삶으로 그거를 이제는 확신을 하지 그거를 단순하게 이제 무슨 이론으로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삶으로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우리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짓, 곧 세상이 가르쳐져 왔던 것.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져 왔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대로 쫓아서 산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세상 풍조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다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마귀의 영향, 마귀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였다고요? 내가 이제 욕심 따라 살 때, 내가 육신이 원하는 욕심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곧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이 가르쳐주는, 야, 너 거는 절대로 남주면 안 돼. 너 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남의 거를 뺏어와서라도 너는 너 거를 해야지. 어? 네 거를 절대로 손을 펴서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고, 그 마귀의 가르침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는 뭐냐?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라서 살다가 보면 결국 죽으면 나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저주를 듣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늘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놓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삶에서 실천해보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 삶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게 확신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제 누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곧 진리에 곧 하나님은 의로우신 의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으로 진짜 살아내서 이제 그 모습들을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내 삶에 바뀐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면 내가 천국 가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노라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아보신대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세례 요한도 얘기하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그전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의 이론대로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는 얘기는 나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는 종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주라. 그러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 오늘도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지.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그 의도가 뭔지,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생각, 동기가 뭔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뭐 11조 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하다가 보면 아,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네 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삶에서 경험을 하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거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1조 이외에 헌금을 또 하게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너희의 믿음,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아주는 것이 이제 진정한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데 양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 돌봐준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하시고 염소는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마음도 없고 신경도 하나도 안 쓴 그 사람들은 염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울 사람을 찾게 되죠. 뭐 이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도 이제 형편이 능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원도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아이가 한 명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11조도 내지만 교회의 헌금도 따로 하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진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보좌 앞에서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 삶에서 이거를 뺏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거에 진짜라고 믿는다면 나는 실천을 하지 그냥 아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왜? 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다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냐? 그러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거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과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영적 전투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삶으로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실천해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고 더 많이 이제 해주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 것만 따박따박 챙겨만 드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희가 삶에서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죠. 만약에 해봤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죠. 근데 저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가 21장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의 모습 살았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여기서
여기 말씀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제 마귀 세상의 영향을 이제 마귀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풍토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이론대로 세상의 이제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은 사망이 돼요.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아니 주면 되는데 후차하게 굳이 남의 거를 그렇게 뺏으려고 하고 이제 이게 하나 이렇게 나눠줘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은 자꾸 어떻게든 속이고 빼앗고 남의 거를 갈취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그 삶의 열매의 끝은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대로 다음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 죄로부터 세상의 관습과 풍속과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까 주신 말씀의 의도가 있다고 했죠? 그 말씀의 의도, 곧 우리가 살는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는 그 의도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열매는 어떤 열매죠? 부끄러운 열매고 사망, 지옥 가는 열매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열매를 맺어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전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가 되거든요. 그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삶을 살고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삶으로 실천해 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맺어가다 보면 그 끝이 영생이고 그 끝이 천국이고 그 끝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복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세상에서 뿌려놓고 온갖 이론들 온갖 거짓말들로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어떻게든지 남이 못되는 것을 바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과 이론들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사망을 지옥 가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정말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이론과 정말 거짓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삶의 끝은 사망이고 그 삶의 끝은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의에 이르는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에 천국을 결실하게 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천국을 결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결실하는 씨앗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잘 개간하고 잘 지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내므로 천국을 결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진리로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심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삶이 정말 계속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